새정치를 갈망하던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4.24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를 꼽힌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60.5%를 획득해 32.8%를 얻은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당선이 확정된 안철수 후보는 밤 10시 40분경 상계동 선거사무실에 나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지해준 노원 주민과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노원병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안철수의 새 출발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안 후보에 개패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는 밤 10시 15분께 선거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들을 위로했습니다. 허 후보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패배를 인정한 뒤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국회 입성에 성공함에 따라 야권의 정계 개편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천지TV 김미라입니다.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